2018년 한 해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키스 먼저 합시다.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설렘을 느끼기도 하고 다사다난하고 스펙타클한 순간들에 함께 마음을 졸이기도 했는데요. SBS 드라마를 빛낸 주인공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느덧 시상식의 꽃이죠? 네. 대상만이 남았습니다. 대상 트로피를 거머쥘 주인공은 연기 대상, 대상 감우성 씨, 김선아 씨 축하드립니다. 키스 먼저 할까요?에서 무진 커플로 큰 사랑을 받은 김선아, 감우성 씨였습니다. 어른들의 진한 멜로를 그린 드라마로 두 사람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새해 서프라이즈. 이왕이면 둘이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바람대로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오늘만큼은 해 뜰 때까지 저희 팀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시상식이 끝나고 난 후 오랜만에 만난 배우들은 서로 인사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감우성 씨와 김선아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아 씨를 만난 게 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인연인가 봐요. 하나, 둘, 셋. 앞으로도 SBS 드라마와 함께해 주실 거죠? 좋은 연기 기대하겠습니다.